안녕하세요. 봉산입니다. 오늘은 옛날 노래 중에 버블껌이 부른 연가를 배워보겠습니다. 이 노래에는 코드가 G, 그다음에 C, A마이너, D7 이렇게 들어갑니다. 코드 4개로 이루어진 노래이고, 이 기타 주법은 셔플로 치면 됩니다. 주법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. 보통 이게 셔플 주법이라고 하는데요. 처음에는 위쪽, 베이스 쪽을 한번 칩니다. 베이스하고 밑하고 같이. 그다음에 살짝 올리고, 세 번째는 악센트. 세게. 다시 올리고. 쉽습니다. 내리고, 올리고, 내리고, 올리고, 내리고, 올리는데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세 번째 세게 치죠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근데 리듬을 약간 죽여서, 따따따따따따따. 단다다다 단다다다 이렇게 칩니다. 이런 느낌으로 기타는 피크로 쳐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크를 안 씁니다. 잘뭐락 기타 칠 때는 피크를 쓰는데 통기타 칠 때는 손톱 네 개를 착 긁으면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. 살살 치면 살살 나고 이 강약 조절하기가 좋고 피크를 치게 되면 치다 보면 피크가 자꾸 빠집니다. 그래서 피크를 없이 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럼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느낌이거든요. 에서 C A 마이너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. 이 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런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. 주법이 중요합니다. 이거는 연가는 보통 예전에 보면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합창할 때 많이 쓴 노래인데 합창을 하려면 기타를 세게 쳐야 되거든요. 소리가 작으면은 잘안 들리니까 세게 치기 위해서는 이 내릴 때 세게 치는 게 중요해요. 그대 오시려나
크게 치. 크게. 약간 손톱이 길면은 세게 쳐도 안 아파요. 혼자 칠 때는 사다 치고요. 이 노래는 참 뭐 그렇게 어려운 노래는 아니에요. 코드 외우고 주법만 외우면 끝이니까.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개명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개명 악보에 보면은 이 샵이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. 그 샵 걸린 자리를 보면은 파거든요. 거기가 파. 그 의미가 뭐냐면 개명에서 파가 걸린 자리들은 반음을 올려주란 뜻이에요. 예를 들면은 잔잔해져 오면 그 저 있는 데가 파잖아요. 파 샵을 잡는 거죠. 파가 여기인데 여기를 잡으라는 거죠. 파가 걸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만 파를 여기를 잡지 말고 여기를 잡으라는 거죠. 여기 말고 여기 파. 자, 끝까지 한번 쳐볼게요. 연습은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. 노래를 한번 연습을 하면요, 코드로 치고 개명 쳐보고 그 나중에 요 악보 같은데 보면 악보의 그 앞에 전주가 나오거든요. 개명으로 그런 거를 진짜 개명을 읽으면서 한번 쳐보세요. 개명 있는 거는 자꾸 해봐야 들어요. 그럼 이만 다음에 뵐게요.